자, 1007번 문제로 자, 넘어가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형에 대한 대칭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는 게 이제 이 친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얘를 한번 뭐 해봐라?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 답지적인 풀이가 이제 원칙적인 이제 풀이가 되겠고요. 선생님은 이제 답지적인 풀이 너희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니까 그 풀이 말고 조금 더 쉬운 너희들 이해하기 좀 편한 선생님 풀이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얘가 있어, 도형이. 자, 얘가. 근데 얘 선생님이 이렇게 1번이라고. 자, 1번이 이제 이런 도형이 이렇게 있어요. 1번 도형이. 그러면 얘를, 2번 도형이,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2번 도형을, 이 직방을 1번 도형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한번 해봐라. 대칭이동을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얘에 대해서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2번 도형을 1번 도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어차피 2번이 직방이잖아, 직방. 그렇죠? 직방은 뭐 알면 됩니까? 두 점을 알면 우리는 뭐할 수가 있어?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1번 도형과 2번 도형의 교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그런데 이 교점을 누구도 지나게 돼 있어? 2번도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결론적으로 1번과 2번의 교점을 구하면 그 교점은 2번도 반드시 지나야 되기 때문에 2번의 직방을 구하는 하나의 점으로 뭐할 수가 있어?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이 점 하나를 이렇게 구하고 자, 또 다른 한 점은 어떻게 이제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야. 2번에 의무의 점을 선생님이랑 선택을 할 거야. 의무의 점. 알겠지? 얘를 이 점을 갖다가 1번 도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이렇게 시키는 거지. 이렇게. 두 개가 뭐 하겠어? 같아지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선생님이 A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는 A 플라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렇게 되면은 A라는 이 점을 갖다가 이 도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서 A 플라임이라는 점을 우리가 뭐할수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A 플라임 이렇게 우리가 뭐할수 있어? 써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두 점을 가지고 우리는 뭐할 수가 있어? 그렇지. 2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친구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한번 이제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겠다. 1번 점은 뭐냐면은 이거 두개 교점이잖아. 교점이니까, 자, x-y는 2가 될 것이고, x+2y는 4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해볼까? 그렇지, 이제 빼보자, 한번. 빼면은 x 없어지고, ey에서 y를 빼니까 뭐가 됩니까?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니까 3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니까 2. 즉, y 값이 뭐가 되겠니? 3분의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가 3분의 2니까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x 더하기 3분의 2, 3분의 4가 된다. 그러면은 넘어가면 3분의 뭐가 되겠어? 8. 즉, x는 3분의 8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결론적으로 이한 점은 3분의 8, 3분의 2 이렇게 한 점을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를 구할 거냐면 2번에 있는 임의 한 점을 내가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뭘 선택하겠어? 당연히 x가 있는 거 여기도 선택해 볼 수가 있고 편한 점을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럼 x가 0이면 y는 뭐가 되겠니? 당연히 2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즉 여기 있는 점이 0,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 프라임을 우리가 a, b라고 한번 해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렇지. 이 a와 a 프라임의 뭐가? 중점이 1번 직선을 지난다. 얘를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중점이 뭐가 되겠어? 당연히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이 m이라는 친구는 2분의 a하고 2분의 b 플러스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1번 이 직선하고 a하고 a 플라임의 이 직선은 서로 뭐하고 있어? 수직으로 만나고 있지? 결론적으로 a 플라임의 기울기. 자, 기울기. 자, m. 얘는 뭐가 되겠니? 여기서 얘를 빼면 a분의 여기서 얘를 빼면 b-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돼야 되냐 라고 보면 1번은 지금 얼마? 1번 얘잖아. 넘어가면은 y는 뭐 x-2니까 기울기가 1이죠. 이거의 기울기가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역수의 보호관계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가능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넘어오면 a 플러스 b는 2라는 이러한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식과 이 중점을 어디다가 대입하면 되겠어? 1번에 대입하면 되겠지. 1번 식에 여기다가 그러면 얘를 대입하면 되니까 대방을 해볼게요.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빼기 2는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양변에 두 개를 하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 즉 a 빼기 b는 6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 두 개를 열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a가 얼마죠? 이 a가 이게 더하니까 8. 그래서 a는 4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a가 4면 b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또 한 점이 4,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자, 이해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하고 이용해서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 최종적인 2번 직방을 구하겠다 그 얘기니까 일단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m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네. m은 4에서 얘를 빼. 그럼 뭐가 되겠어? 3분의 4분의 여기서 얘를 빼.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6에서 2를 빼니까 3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아, 마이너스 8이네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8. 이렇게. 3,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되겠니? 결론적으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에서 이 친구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2는 4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b가 돼서 b는 뭐가 되겠니? 넘어가니까 6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가 뭐라는 얘기니? 얘가 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런 패턴대로 이제 바꿔주면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어?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의 풀이법을 잘 한번 눈여겨서 보세요. 도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는 게 대칭이동에서는 가장 고난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확실히 이해되셨죠? 꼭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17-2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숫자만 좀 바뀐 거니까 너희들 한번 연습해서 선생님 방금 한 거를 좀 확실하게 복습하시고 연습해서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10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3,8인 뭐가 있어요?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반지름은 2,5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Q라는 점은 원 위를 돌아다니는 임의의 점이에요. 임의의 점이고 그 임의의 점에서 Y축 위에 있는 이 P라는 점까지의 거리와 A는 마이너스 1,0이죠. 이렇게 연결한 AP 더하기 PQ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선생님 개념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무슨 점이 있잖아 얘들아. 점이 있는데 얘가 여기를 어떤 두 점이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즉 X축에 대해서 X축, Y축 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y 이고 x 이렇게 이렇게 보면 x 축에 대해서 x 축에 이렇게 돼 x 축에 임의의 점 p가 이렇게 돼 있잖아. 둘 중에 하나를 x 축 x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되는 거지.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최소가 되겠죠. 만약에 두 점이 이렇게 있고 y 축에 좀 p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은 y축에 p가 있으면 y축에 대해서 하나를 대칭이동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그어줄 때가 최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자 y 이퀄 x가 이렇게 있어요. 두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한다? y 이퀄 x 위의 점이 p라면 여기 y 이퀄 x에 대한 대칭이동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는 거야. 결론은 이 말이에요. X축에, X, 어떤 P라는 점이, P가 X축에 있다. 그러면 두 점 중에서 하나를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는 거고, Y축에 P라는 점이 있다. Y축의 두 점 중에서 하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는 거고 어떤 뭐 임의의 Y는 뭐 AX 플러스 B가 있다. 그러면 두 점 중에 하나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 다음에 구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P라는 점이 Y에 있잖아. 그러니까는 A든 Q든 둘 중에 하나를 Y에 대칭이동을 시키면 돼. 그런데 Q라는 점은 뭐야? 움직이는 점이니 어떤 점인지 알 수가 없지. 그런 쪽으로 A를 뭐 해야 되겠어? 대칭이동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A 플라임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1,0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P라는 점은 Q라는 점은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어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반지름을 모으면 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소다. 즉 이렇게 해서 이게 PQ.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게 AQ. 이럴 때 최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결론은 자 1,0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3,8 이거를 이용해서 D를 구하고 그 D에서 반지름에 해당하는 루트 5를 빼준 게 최소가 될 수가 있겠다 라고 보면 되시겠네요. 자 계산해 볼게요. 루트 여기서 빼니까 4잖아. 4는 16이 되겠죠. 88이 얼마? 64. 80이죠. 80이면 4부터 뭐가 됩니까? 5가 바로 D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이 뒤에서 누구를 빼? 그렇지. 루트 5를 빼니까 답은 3루트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최소값을 이거를 문제는 최소값을 K라고 했고 K의 제곱을 구해봐 했으니까 이거의 제곱에 해당하는 9, 45 이렇게 구하시면은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얘들아 뭐냐면 어떤 쉽게 말하면 Y축을 튕겨서 어떤 데서 튕겨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튕겨가는 그 축에 대한 대칭 X축을 튕겨간다 그러면은 X축에 대한 대칭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1015번 도형이 2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그림으로 돼 있는 건 선생님 좌표를 옮겼는데 A라는 지금 그 45는 5라고 써있죠. 5라고 써있는데 선생님이 원의 원점으로 이렇게 놓고 A의 좌표를 봤을 때 3kg, 1kg니까 얘는 3,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A에서 출발해서 이 M이라는 곡과 L이라는 도로를 거쳐서 다시 A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최소의 거리가 됐을 때 BC의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되는 문제야. 얘는 이제 위에 있는 익히 문제보다 조금 더 상위 문제가 되겠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45도라고 되어 있지. 45도라고 결국은 뭐가 되겠어? Y equal X 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45도로 Y equal X 함수야. 그러면 당연히 A가 Y equal X를 팀 거치고 그게 무슨 말이야? Y equal X에서 대칭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3,1을 대칭하면 뭐가 되겠어? Y equal X니까 XY가 바뀌어야 되겠지? 1,3이 되겠네요. 1,123 여기 즉 A 플라임이 1,뭐가 되나? 3이 된다는 얘기야. 이걸 갖다가 이렇게 대칭이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어디를 또 팅 거쳤어? X축을 팅 거쳤죠.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 점이 A 2플라임이라고 보고 얘는 뭐가 되냐? 3,-1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 선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가,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C 위치는 여기가 됐을 때, B 위치는 여기가 됐을 때, 이렇게 돌아오는 게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 얘하고 같고, 얘하고 같잖아. 그래, 안 그래? 만약에 선생님이 한 대로 C, B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같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상황이 되니까는 이렇게 온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온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온 것보다 돌아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위에 익히 문제 1번은 근데 얘하고 비슷한 문제고 이 정도 문제가 사실은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조금 상위권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A라는 여기에서 Y equal X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를 X축을 거쳐서 돌아올 때 보통은 이제 그렇게 문제네요. 최단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 최단거리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A 플라임에 해당하는 1,3과 A 2플라임에 해당하는 3,-2를 뭐하면 된다고 이거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거의 거리가 바로 뭐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이 문제는 그건 아니고, 자, 이렇게 최단 거리가 됐을 때, B와, 여기는 B하고, 여기 있는 C의 거리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사실 얘는 최단 거리는 그냥, 대칭을 켜가지고 얘, 시켜서 얘, 두 개 사이에 거리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아니고, 자, 이 문제는 지금 BC의 이제 최단거리를 구할, BC의 거리니까 BC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야.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이거. 당연히 우리는 B하고 C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 구하기만 하면, B하고 C의 좌표를 구하기만 하면 이 거리는 뭐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B, C는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 일단은 우리가 A하고 A'1, 3하고 A2'에 해당하는 3, -2를 가지고 뭘 만들어? 직방을 만드는 거야. 직방.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되겠니? 그래서 이 노란색의 이 직방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직방이 되겠지. 그러면 이 직방. 자, 일단 구해 볼게요. 그러면 M이 먼저 뭐가 되겠어? 여기서 빼니까 2, 빼니까 -4에서 -2가 기울입니다. 그러면 y는 -2x 되고요. 1을 집어넣을 때 3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5. 이게 바로 이거를 지나는 직방이야. 즉 이 노란색 직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자 b라는 점은 뭐야? 이 직선의 방정식에 x 뭐가 되겠어 얘들아? 절편이 되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b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2분의 5,0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과 y=x. y 뭐가 되겠어? 교점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이거하고 y=x인 x하고의 교점.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x는 뭐가 되냐? 3분의 5가 되다라고 볼 수가 있고 y=x 위에 점이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마저 집어넣을 필요 없이 xy 값이 똑같겠죠? 즉 3분의 5,3분의 5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c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우리 거리 구할 때 어떡하니 얘들아? 이렇게 빼고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번을 미리 해놓으면 좀 편할 것 같아. 그러면 얘는 6분의 15,0이 되고 얘는 6분의 10, 6분의 10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자 BC의 거리라는 거는 루트 여기서 얘를 빼자. 그럼 6분의 5가 되겠지. 그럼 6분의 5니까 36분의 25 더하기 여기서 얘를 빼는 거죠. 그럼 36분의 5가 되겠습니까? 10제곱이니까 뭐 100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36이라는 건 뭘로 나올 수 있어? 6으로 나올 수가 있고 125는 5 루트 5 이렇게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 답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번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문제, 즉 최단거리 문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는 팅 찍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두 점들 사이에 거리 구하는 게 따른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이래서 응용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좀 봐주도록 하시고 도형의 이동에 이제 쭉 단원평가 문제 뒤쪽으로 가보시면 461쪽부터 464쪽까지 해서 최단거리 총정리해가지고 8문제가 있습니다. 이 8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힌트 준 이 내용을 기반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이 문제를 한번 더 정리를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도형의 이동의 발전 문제들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